예, 오늘은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대구와 경북 지역 제조업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금융기관은 한술 더 떠서 자동차 부품 업계를 신용도가 낮은 산업으로 분류해서 돈줄을 죄고 있는데요. 금융계 수장인 금융위원장이 지역을 방문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자동차 핸들 관련 부품을 생산해 한해 매출 1,500억 원을 기록하는 이 업체는 요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부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올라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협력업체의 자금 지원까지 하다 보니 해외에서 받은 주문도 제때 납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협력업체 지금 자금 지원이 그 금융기관에서 아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신 대출해서 그 협력사에 지금 대리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 업계에 위기가 닥치면서 금융기관은 돈줄을 죄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를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해 갚는 시기를 미뤄주지 않고 새 대출도 쉽게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듣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수주 현황이나 투자 규모, 또 고용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선금융 지원이 좀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1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유통하기 어려운 개별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원활하게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150억 원, 중견기업은 250억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고 성장을 향한 좁고 힘든 길을 동행하는 혁신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의 위기가 지역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좀더 일찍 파악하고 지원에 나서야 했다는 목소리가 지역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